이번에 플레이할 게임은 솔스티스 이인풀이고요. 상대는 115 초보입니다. 자, 인사부터 하고. 자, 884인데요. 주황색은 없고, 8이 있네요. 8이면, 자, 초록이나 분홍. 8을 일단 가져오겠습니다. 자, 88. 자, 빨강도 있으니까 5, 6. 자, 8, 6. 가져오겠습니다. 8, 6. 5, 5 가져올게요. 5, 5. 자, 이 솔스티스 뭔가 짜 맞춰가는 그 재미가 있어요. 길을 연결하듯이 타일을 연결해가면서 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9, 9, 2. 어우, 좀 뜬금이 없네요. 자, 2, 2. 자, 숫자가 좀 뜬금없죠? 이런 경우엔 버리면 되는데 버릴 수도 없고. 자, 9, 3. 2, 2. 자, 2, 2. 이렇게 다 벌어져 있는 건 좋지 않은데. 너무 뜬금이 없어요. 어쨌건 이렇게 하다가 연결을 시키면 그 희열이 남다르죠. 덩어리가 커야 점수가 다 됩니다. 큰 덩어리 하나가 점수기 때문에. 7을 해당 거는 가져올 수가 없고요. 9, 8. 자, 9, 8. 9, 8.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자, 1, 1. 아이쿠. 뺏어가죠? 아이고, 제 거나 뺏겼어요. 잠자리로 상대방 거를 이렇게 뺏어갈 수 있는데. 자, 1-1. 자, 1-1. 3. 자, 3 버리고요. 두 번째 기회. 0, 7, 무지개. 무지개로 지금 여기 넣어야겠죠. 여기나 여기. 자, 여기 놓고 정령 하나 가져올게요. 얘는 그래서 남면 달 3, 7. 7번. 자, 이거 가져올게요. 7번 가져오겠습니다. 가져갔고요. 8강 10번은 또 필요가 없죠. 두 번째 기회. 5번 또안 됐네요. 이번에는 여기다 놓고 정령. 여기다가 놓고요. 정령 부지런히 가져올게요. 정령을 가져오면 점수가 큽니다. 10번 또안 되네요. 그래서 2번 또두 번째 기회. 4번 또 무지개. 무지개로 점수를 좀 많이 얻어야 되겠는데요. 저는 천상. 자, 이렇게
그래서 또 정령 두장 뽑고요. 손에 다리를 하나 맞출 때두개 뽑아요. 5, 2. 손에 두개 뽑아요. 2번. 빨강 4. 4, 4. 빨강 4. 4, 4. 타일은 6개 남았네요. 한 3턴 정도 남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3턴. 자, 저는 10번. 버리고요. 두 번째 기회. 무지개라. 무지개를. 무지개면은 일단 정령을 뽑을게요. 타일 3개 남았고요. 3번. 상대방은 3번. 오, 3번이면 좋네요. 4번. 4번도 나쁘지 않네요. 3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상대가. 5번. 4번도 나쁘지 않고요. 다 좋네요. 두 번째 기회, 뿅, 10번, 아이고, 10번, 10번. 정령. 자, 불 켜져 있지 않은 거. 자, 배경이 회색. 뭐, 상관없네요. 끝났네요. 그러면 타일 점수가 적어서 얼마 안 되겠네요. 제 정령 점수가 높아서 이겼나요? 정령이 많아서 이겼네요. 아이고, 불도 못 피웠고. 자, 타일 개수도 7개나 차이 나는데 정령에서 이겨서 22대 20으로 겨우 이겼네요. 자, 타일 연결을 너무 못했어요. 11개 대 18개, 7개나 차이 나는데 정령을 많이 먹어서 그나마 승리를 했네요. 자, 솔스티스였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